여기 홍콩의 명동, 네. 홍콩 여기 심사추위입니다. 지금 실방한다고 일반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열흘 동안 하루에 홍콩 여행 관련 영상을 올릴 건데 지금은 여기 교회 끝나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그냥 동네 투어 형식으로 오늘은 심사추위에 있는 그 홍콩의 작은 인도 청킹면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11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기 실방은 그냥 올리면 되는데 일반 영상은 되게 손 많이 가는 거 아시죠? 특히 여행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지금 뭐 프랑스에서 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뭐 탄압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데모하면서 난리를 피웠던 여기 신사추위 모스크 앞이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며칠 전에 그 미니멀 이몽민님 영상 보니까는 서울 명동이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여기 홍콩 심사추위는 그냥 딱 다니기 좋을 만큼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청킹 맨션에서 예전에 그 중경삼님 촬영을 했죠. 멍청양 이런 노래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옆에 있는 그 미라도 맨션에 가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그 제니 베이커리 거기 가게를 가볼 건데 참고로 홍콩 사람들은 제니 베이커리 뭔지도 몰라요. 혹시 나중에 오시더라도 시간이 많으시면 가시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죽자고 조금 가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드는 사이에 여기 미라도 맨션에 도착을 했고요. 미라도 맨션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이스케어 쇼핑몰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니 베이커리 공사 중이라서 아마 지금 원래는 2층에서 영업했는데 지금은 아마 1층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여기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위에 공사 때문에 지금 여기 1층에서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또 가격은 뭐 그대로인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저기 왼쪽에 여기 계단으로 해가지고 아마 2층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막 좀 경기가 안 좋아도 이런 뭐 주생생이니 뭐 저기 앞에 보면은 주대복 같은 보석가게에는 굉장히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콩 사람들도 구입을 하지만은 또 본토 사람들도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여기 청킹 맨션은 여기 아이스케어 쇼핑몰 여기 정문 나오자마자 이 왼쪽에 있고요. 여기는 뭐 홍콩 같지 않고 약간 좀 인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인도 계열 외국 사람들 하고 동남아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36.2도 고요. 자, 청킹 맨션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좀 왼쪽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저렴하게 숙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필리핀 쪽으로 송금하려고 지금 환전소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완전히 지금 냄새부터 약간 홍콩스럽지가 않고 약간 인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이따가 봐서 저기 식당에서 간단하게 먼저 먹고 가려고요, 지금. 여기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저녁 시간 오면은 좀 뭐 맥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밀려서 이게 조금 이런 비어있는 그런 의자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뭐 탄두리 그런 뭐 치킨 같은 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역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빈티지 스타일 이런 신발하고 모자 그리고 이런 옷가지들을 지금 판매하는 그런 가게도 있고요. 네,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인도 계열 사람들이 지금 계시고요. 저녁에 이쪽에 오시면은 이런 뭐 케밥 같은 거 먹으면서 맥주 한잔 마셔도 괜찮아요. 지금 뒤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따가 식당에서 쓸 이제 향신료를 지금 예 손으로 지금 빻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약간 필리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흑인들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여기도 밤 되면 굉장히 분위기 되게 좋아져요. 원 컵업이에요. 이게 뒤에? 네. 두 개의 카레 같은 것들을 지금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식당이 의외로 아침하고 점심 세트 메뉴가 되게 싸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쪽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우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인도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진짜 생 인도보다는. 아, 원 콜라 그래, 콜라. 콜라. 어. 사실 지금 처음 먹어봐요. 이거. 양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음료까지 40불 나왔어요. 40불. 여기 되게 분위기 되게 좋네요. 여기는 되게 이런 데도 있습니다. 되게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 뭐 여기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정말 계단에 보니까는 뭐 모바일 전자제품 뭐 저기 할랄 푸드 뭐 이런 거 막 써 있고 밑에랑 거의 분위기 비슷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식당하고 이런 펍들 있고요. 음식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홍콩에 와서 인도 쪽 음식은 오늘이 딱 두 번째인데요. 예전에 저기 코즈웨이베이 쪽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거기는 비쌌고 여기는 되게 저렴해요. 혹시 홍콩에서 인도 음식이 땡기시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다른 영상 또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